날씨도 점점 풀려서 나들이도 가고 싶은데 용인에서 뭐 가볼 만한 곳이 없을까? 정씨 안녕하세요. 어? 피디님. 그리고 오늘 심심하신 정씨를 위해서 저희가 역사체험 코스를 갖고 왔습니다. 역사체험 코스요? 어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인시의 하필만 쿡쿡 골라 저 MC 주경이가 직접 가는 용인 탐구 영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와! 첫 번째 코스는요, 역사 테마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조선시대 성균관과 향교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자 또 관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곳 일소당은 강당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조광조가 남긴 시에서 해일, 밝을 소 이렇게 두 글자를 합해 일소당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강당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뒤편에 사당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우라고 불리는 이 사당은 정암 조광조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 있는 이 장서가 오래된 고서들을 모아놓은 걸 보니 서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역사도 담긴 이곳 심곡서원. 날이 풀리면 한번 가족들과 나들이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꿀팁!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더욱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세요. 여러분, 3월 하면 생각나는 기념일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3월의 첫째 날, 3.1절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이 용인이 또 3.1 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됐던 장소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기념탑으로 올라가는 계단 왼편에는 당시 3.1 만세운동에 대한 설명과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와, 정말 이 탑을 바라보는 순간 압도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 기념공원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념탑. 이 기념탑은 숭고한 빛을 주제로 횃불과 국기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태극기에 건군감리 문양을 새겨 넣었는데요. 마치 바닥에 태극기를 펼쳐놓은 듯해서 더욱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기념탑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어떠신가요? 용인 역사탐방 여행코스로 딱 제격인 곳이죠.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곳, 용인 3.1운동 기념탑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유니르 베이커리는 용인시가 지원하고 또 중증장애인분들이 직접 만든 생산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더욱더 뜻깊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귀여운 쿠키는 물론 커피와 머그컵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유니르의 모든 빵들은 매일 아침 신선하게 직접 구워서 만드는 빵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맛있겠죠?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또 동백호수공원 근처 빵맛집으로 유명하대요. 보시면 여기 중증장애인분들이 만든 쿠키와 소세지빵 등 제가 이렇게 고른 빵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피디님 되게 한심하게 보는데?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용인의 역사적 핫플레이스와 주변 맛집을 탐방해봤는데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인의 핫플만 콕콕 골라서 저 주경 MC가 직접 찾아가는 용인 탐구 영역.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